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 미술실입니다. 오늘은 플로이드 아트 80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재료 설명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도 예쁘게 모양을 꾸며서 캔버스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가운데 이렇게 예쁘게 보이는 세일 활성제죠? 프루시안 블루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귀 지압봉, 그림 그릴 때 사용하는 귀 지압봉입니다. 네, 그리고 캔버스 사이즈는 4S 캔버스 24.2 곱하기 24.2cm 정사각형 캔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감을 이걸로 설명해야 되겠어요. 네, 요거는 밀대 사용하는 코팅지죠.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할까요? 네, 요거는 바이올렛. 요거는 라이트 그린, 레드, 핑크, 오렌지, 그리고 얘는 티타늄 화이트, 옐로, 프루시안 블루, 스카이 블루, 본드 신화. 네, 이렇게 물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씌워놓을게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네, 아시는 분은 또 아실 것 같아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가지꽃이에요. 네, 제가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렸지만, 보신 분들은 가지꽃을 오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꽃의, 주제가 오늘의 주제죠. 꽃말이 진실입니다. 영어로 true. 네, 발음 괜찮았죠? 네, 진실. 오늘 주제를 갖고 여기다가 오늘 에너지 넘치게 진실의 에너지를 확확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진실된 삶을 항상 진지한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에너지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한글로 진실이라는 단어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핑크죠? 한글 써보겠습니다. 진실. 좀 예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진실 가운데다 가지꽃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진실 예쁘게 써줬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렌지색으로 영어로 써보겠습니다. 그 진실. 예쁘게 써줬죠? 다음은 이 모양을 화이트로 꽃 모양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꽃의 꽃 모양이죠?
네,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그림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